아라사카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뭔 개소리야. 시발, 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 네 성격이 얼마나 보지. 그래, 너무 화내지는 마. 어떻게 하든 저도 상관없어. 이 결정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도 도와줄 수 없겠지.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싶어. 미코시 안에서 만나자. 조니? 좋아, 나 혼자나. 드디어. 당신 제안 수락할게. 오래도 걸렸네. 근데 그 사이에 오빠가 먼저 움직였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노스오크에 있는 저택으로 날 초대했거든. 가둬둔 거야? 그래, 날 안전하게 지키려고 부하들도 보냈어. 요리노부가 눈치챘나? 아무래도 정황을 보면 의심할 만하지. 그게 아니면 날 여기 가둬둘 이유가 없거든. 상황이 별론데 어쩌지?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지금 어디야? 빅터의 클리닉이야. 미스트의 에소테리카라는 가게 뒤에 있어. 그럼 이쪽에서 사람을 보낼게. 저택까지 차로 태워다 줄 거야. 그 다음엔 같이 아라사카 타워로 가서 오빠를 만나자고. 어떻게 하게? 날 데리러 올 거야. 들어와. 안에서 기다리자. 기다리는 김에 내가 점이라도 한번 봐줄까? 어때? 그래, 해볼게. 준비됐어. 너부터 시작할게. 광대. 그럼 그렇지.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알아볼까? 광대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거야. 내면의 아이야. 세상에 호기심이 많지만 순진하고 무모하기도 하지.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 마법사. 뛰어난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를 뜻해. 존이랑 비슷하네. 하지만 카드가 역방향이야. 이건 쉽게 중독이 된다거나 정서 불안을 의미해. 그래, 정확히 존이네. 진짜 정신 사나운 놈이거든. 마지막 카드들은 미래를 보여줘. 악마. 그거 말고 다른 덱은 없어? 좀 기운나는 거로. 똑바로 들어, 부이. 역방향 악마는 복종과 통제력 상실을 의미해. 공격성, 악, 권력 투쟁을 뜻하지. 네 계획이 뭔지는 몰라도 이건 경고라고. 좋아. 그럼 존이는? 다리야. 뭐 그렇게 나쁜 카드 같지는 않은데? 과연 그럴까? 다른 수수께끼야. 아, 기다리던 사람인가 봐. 잠깐, 아라사카의 리무진이잖아? 맞아. 브이, 저놈들이 제키를 죽였어. 그런데 저놈들이랑 손을 잡겠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제키는 우리가 족같은 선택을 해서 죽은 거야. 나머지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카드는 역시 거짓말하네. 넌 변했어. 그것도 엄청 나쁜 쪽으로 말이야. 어이, 다시 보니 반갑군. 이제 가자. 잠깐만. 저번에 만났을 때 네 머릿속에 있는 구성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구성체가 살아있을 때 아라스카 타워에 핵폭탄을 두 개나 터뜨린 놈이란 건 알고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 구성체랑 같이 제 발로 아라스카 쪽에 붙으려 하고 있잖아. 그건 무슨 소리지? 저런, 아무도 안 알려줬어? 저 안에 있는 기억 흔적은 그 족같은 조니 실버핸드라고. 누군진 알지? 그 테러리스트? 하지만 지금은 억제돼 있어. 베타 차단제로 막아뒀어. 막기 전에 아라스카랑 일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 그러니 쓸데없는 의심은 그만 접어두라고. 그 인간 말 안 들은 거 후회하기 전에 말이야. 그 정도면 충분해. 차로 가지. 하나 군님께서 기다리신다. 아라스카 전체랑 그 군대에 맞서는 건가? 별거 없네. 오빠가 아라스카 전체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자기도 잘 알걸? 그래서 범죄자들을 곁에 두는 거야. 아담 스매셔도 그렇고. 안심하라고 하는 소린가? 우리에겐 우리뿐이라고. 아버지도 자신뿐이었어. 하지만 제국을 건설하셨지. 여기가 바로 아라사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야. 잠깐, 여긴? 아버지 사무실이지. 도쿄 사무실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 전 세계 아라사카 지부에 똑같은 방을 만들라고 하셨지. 모든 걸 똑같이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게 배치해놨지. 아버지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시지. 셔츠. 방금 뭐라고? 아, 셔츠가 맞다고. 상징이란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문제는 파벌을 이끄는 자들이 여전히 아라사카에 충성하는지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도 그렇고. 솔직히 희망사항이라고 봐야지. 내 증언으론 턱도 없을 거야. 당신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디 두고 보자고. 가자. 내려가는데? 말했잖아. 미코 씨는 아라사카 타워 아래에 있는 방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사회를 덮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뭐? 자꾸 뭔가 하나씩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빼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신중하거든. 아까는 서로를 믿어야 된다며. 난 이제 널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사실 전에 네가 날 납치한 뒤에 조언을 구했어. 아, 누구 조언?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 복제한 건 사무실만이 아니야. 뭐? 어떠하사마? 고노이도요. 오마에와 와가샤카라 누스미오 하도라이타. 시발 뭐야 이거. 사라니와 무스메노 유카이니 가탄시 콘도와 무스코 호무리 사로토 시테이르. 아라사카니 随分 또 우라미가 아리오다나. 당연히 많지, 개새끼야. 뿌이! 실버핸드가 잘 지내냐더라. 하나코노 유토리다나. 이런 얘긴 없었잖아. 이건 말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 지랄. 다시카니 타다모노 데와나이. 이키마쇼. 가레가 바카나고토 시데카스 마이니. 준비와 이소, 하나코. 始めろ。お父様。
끝났어. 이제 가자. 그만 나가자. 알고 있었어? 뭘 말하는 거지? 사부로가 부활한 거. 그 자식 구성체와 대화했어. 뭐? 기억 흔적을 디지털화해서 복사했더라. 죽을까봐 그랬겠지. 아니, 그랬다면 말씀하셨겠지. 뭐하러? 어차피 구성체가 있으니 대충 경호하라고? 나리엔. 어때 타케무라? 방금 나이트시티한테 한방 먹었잖아. 그것도 존나 세게 맞았지. 늦었네. 사과하지. 하나코? 여기서 뭐하는 거야? 오빠는? 어디 있지? 먼저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우리끼리 시작하지. 시작이라니? 요리노브를 아라사카의 CEO 자리에서 해임하는 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요리노브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걸 이용해 자신이 일으킨 분쟁을 정당화했어. 당신들은 이미 알겠지. 전부 다. 재밌네. 감히. 말 조심하시지. 에이, 설마. 말이야, 누가 못해. 증거도 없잖아. 근데 목격자가 있지. 진짜야, 전부 다.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뭘 봤는데? 요리노브가 아라스카 사부로의 목을 졸랐어. 이거 가면 갈수록 재밌어지는데. 제가 보증합니다. 수배자 주지! 확실히 엄청난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부족해. 우리 증언만으로 부족한가? 그럼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 미상이 하대다, 야스라미. 회장님! 아카고노요니 맘마도 다마사레다가 히요리미 슈기니 하시다가 이즈레니세요. 가리니모 약인 데아르모노타치가 난또 나사케나이. 뭐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나 말도 안 돼. 마헤토, 오마이가 미리테쿠토모 센벤센소 유료시데이타 토키 와타시와 코이타 하즈다. 오마이니와 3つの ものが 欠けている. 지신, 지세, そして根性だ. 사부로 회장님, 見たところ, 아래から 何も 変わっていない ようだな. 예, 이럴 수가. 회장님, 분부가 있으십니까? 하나코의 지시에 従え. 하나코의 発する 言葉は 全て 私の 言葉 同然だ. 이 있는 사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역시 반대가 있나 보네. 누가 폐쇄 조치를 내린 거야? 너야? 네가 그런 거야, 하나코? 우릴 여기 지금 가둬놓고 서로 뜯어먹기라도 하라는 거야? 말해봐! 들었어? 이런 더러지 새끼들을 더 데려오기라도 한 거야? 내가... 너희가 이렇게나 뭐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예상 못했어. 난 병력을 모아서 아라사카 타워를 장악할 거야. 너는 요리노브를 찾아. 이걸 타면 상층 아트리움에 도착해. 거기서 요리노브가 있는 층에 갈 수 있어. 하나코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대신 오빠를 해치지는 마. 목표는 생포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어쨌든 내 오빠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 합의는 없던 거로 할 거야. 요리노브를 잘못 판단했어. 아라사카 이모네 자기 동생까지. 그놈은 교활한 게 아니야. 미친 거지. 금방 찾을 거야. 빨리 잡아오자고. 씨발, 이제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아담 스매셔잖아. 씨발, 이럴 줄 알았어. 교수의 부인, 저놈은 널 죽일 생각뿐이야.
나도 알거든. 재활용도 안 되겠는데,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난 여기 있을게. 괜히 들어갔다간 놈을 죽여버릴 테니까. 그럼 너와 하나쿠님의 거래도 없던 일이 되겠지.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호의다. 고마워 타케무라. 이걸 해내다니 진짜 믿기질 않아. 난 내 동생은 어디 있지? 올 거야. 좀 있으면. 그때까지는 널 감시해야 돼. 허튼 짓 하지 마. 뭘 어쩌겠어. 난 전부 쏟아부었어.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이건 필요 없겠네. 딱 한 발 남았어. 너한테는 안 쏴. 봐. 뭐가 보이지? 패배한 어떤 놈? 한 명? 몇 백만이야. 교토, 두바이, 파리. 그들도 오늘 기회가 있었어. 근데 놓쳤지. 기회? 무슨 기회지? 두려움을 잊을 기회. 어디가 있네. 아니, 그게 내가 기억하는 두려움이야. 한 가지만큼은 인정하지. 아버지는 두려움을 심는 법을 알았어. 참으로. 아무리 귀한 것도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에 불과하다고 하셨지. 바람은 곧 두려움이고. 그리고 어쨌는지 알아? 내 얼굴에 바람을 불었어. 그때 아버지가 실수한 거야. 다른 놈들? 잘 먹혔지. 두려워했어. 너도 봤잖아. 병신같이 죽은 사람 말에 겁을 집어먹었다고. 한심하긴. 네가 없었다면 내가 그걸 바꿨을 거야. 그래봐야 안 변해. 아무것도. 네 애비랑 똑같아. 원하는 건 권력이지. 권력? 정말 권력? 50년 전에 테러리스트들이 이 건물을 불태웠지. 그래, 들었어. 그래서 얻은 게 뭐지? 별로 없지. 없지. 난 그때 깨달았어. 폭탄을 설치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폭탄이 돼야지. 하나고. 니상. 맞대이다소. 세계가 구슬에서라 도겨와. 나라서 오마이가 소코니 이르. 야메테. 히토노 마에요. 정말 고마워 부이. 이제 끝났어. 아직은 아니야.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그럼 헬멘이랑 가봐. 그럼 넌? 난 오빠랑 있을 거야. 가자. 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운명은 참 변덕스러워. 아닌가? 뭔 소리야.
인생을 바쳐 누군가와 싸운 이유가 결국 그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서라. 진짜 가관이네. 니사.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네. 삼류 용병에 뜬구름 잡는 헛소리나 하는 도둑놈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냐? 또 개소리한다. 변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아마 벌써 죽었겠지. 난 강해져야 했고 실제로 강해졌어. 그런가? 하긴 예전의 너라면 배신은 안 했겠지. 너 말 다 했어? 내가 널 배신했다고? 더 나쁘지.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날 판단할 자격 없어. 당연히 자격이 있지. 바이오칩이 우리 기억만 섞어놓은 줄 알아? V와 실버핸드를 나누고 있던 경계선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날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 이거야? 나도 제키의 죽음이 슬프고 브리즈크 시발년 증오에 V랑 똑같이 양심의 무기를 느끼고 있다고. 근데 넌 뭐지? 난 매립지에 버려져 죽어가던 그때의 그 V야. 변한 건 없어. 그럼 그 투쟁심은? 죽음 따윈 조가라고 말할 수 있는 배기는 다 어디서 왔는데? 난 원래 그랬어. 그게 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네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이 V의 기억인지 조니의 기억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린 서로 얽혀있어. 너랑 난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불만이 있다면 그건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 좀 하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예정을 생각해서. 말해봐. 조니, 지금 여긴 수술대 위야. 아라스카의 의사들이 지금 내 머리에서 칩을 꺼내고 있어.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언젠가 내가 다시 평범한 삶을 되찾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걸. 평범은 무슨. 그딴 건 없어. 놈들이 우리한테서 하나씩 떼어가고 있거든. 결국 채울 수 없는 구멍만 남겠지. 그게 우리 거래였잖아. 난 남고 넌 사라지고. 함께 싸우는 게 거래였지. 서로 뒤를 봐주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 무릎 꿇고 빌빌대며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 넌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메가코프에 팔아넘겼어. 그게 최선이었을까? 또 아라스카 감옥에 보내줄까 봐 겁나? 걱정 마. 어차피 넌 파괴될 거야. 이해를 못하나 본데 아라사카는 상관없어. 삶과 죽음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 설명해봐. 이건 원칙의 문제야, V. 중요한 건 원칙이라고. 몸을 기계로 바꾸든 비디 판타지 속에 살든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길을 잃어도 그게 길을 알려줄 테니까. 산산조각나도 원칙이 있으면 되돌릴 수 있어. 로커보의 실버핸드님이 말씀하신 신조 같은 건가? V한테 배운 거야. 예전에 V가 가르쳐줬지. 어차피 의미 없는 대화야. 잘 가, 조니. 덱스가 했던 말 기억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지. 당연히 기억하지. 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정말로. 추가로 다수의 뇌 기능도 현재 휴면 상태입니다.
신경자극은 신경프로세서로 우회했지만 임시조치일 뿐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되나? 이번 주말까지 보내드릴게요. 성공한 거 다시 한번 축하하지. 그럼. 병실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어떻게 온 건지 기억이 안 나. 일부 기억은 잃었지만 나머진 돌아올 거예요.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신경 프로세서가 과부하 상태예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은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죠. 나 여전히 V지? 난 죽었는데 두 번이나. 다 정상이에요. 아니, 난 누구지? 뉴스에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라사카 사부로가 아들의 몸을 빌려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 달 전 아라사카의 CEO가 살해당했지만 살해당하기 전에 의식을 복제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사부로의 의식은 아들이자 상속자인 아라사카 요리노부의 의식에 덮어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미나사 이라시샤이. 소후와 요쿠. 가레오츠타 하나와 에다니 모드라나이토 이때이마시타. 히토와 다레모 모노고코로 쓰이타 순간카라 시오 오소레루 모노데스. 트리니 진루이 사이다이노 쿄후가 코쿠쿠 사레마시타. 와타쿠시 사무로 아라사카와 이마 무스코노 카라다오 츠카이 皆さんの前に立っています。私はかつて頼信に生を与えました。彼は愛する父のためにそれを返してくれたのです。私のいない間頼信は会社を変革しようといくつかの決定を下しましたが、これは過ちでした。私の指揮のもと アラスカ社は元の姿を取り戻します。決して揺らぐことのない強いアラスカが帰ってくる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세요. 곧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사도 없이 잘 지내냐고 묻는 거 있잖아. 아직 남아있는 검사가 많아요.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두정엽 검사. 키로시 스캐너를 사용해서 표시된 문구를 읽으세요. 실로 놀라운 광경이군. 그가 말했다. 영혼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모습이란 때로는 애처롭고 때로는 우습고 또 때로는 놀랍고도 기이하지. 됐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장치에 직접 연결해 주세요. 고차기능 표상 형성 검사를 시작합니다. 환자 검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차기능 표상 뭐? 기억 흔적 수술은 인격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걸로 뭘 검사한다는 거지? 장치 보정 시작. 제시어를 듣고 답하세요.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행. 뭐?
고향. 지연이. 저. 아라사카. 원칙. 저항. 배신. 나. 당신은 높이 자란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에 있습니다.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옥수수 줄기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동화된 콤바인이 쓸고 지나간 공터에 들어섭니다. 또 뭘 검사하는 거야? 공감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입이 마르고 몸은 끈적합니다. 발밑에는 들지굴이 보입니다. 콤바인이 부드러운 땅을 갈아놓았습니다. 갓 태어난 쥐들이 어미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어미는 콤바인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끼들은 장미 모양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침이 고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야?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레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비구름입니다. 됐네요. 측정 완료. 잘 된 거야? 봐야죠. 운동 기능 검사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세요. 운동 기능 검사. 장치에 연결해 주세요. 이번엔 또 무슨 검사지? 걸으세요. 속도를 조금씩 높일게요. 이딴 건 대체 왜 하는 거야? 나 걸을 수 있다고. 아직 남아있는 검사가 많아요. 지시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괜찮은 건가? 호흡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3단으로 가속.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뉴스 질리언 조던입니다. 현재 아라사카 사브로가 자신의 아들인 아라사카 유리노부의 몸으로 환생했다는 소식으로 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인권단체, 세계 100대 비디 기업의 CEO들은 이번 부활 사건에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끝없는 자만심과 기술 관료적인 오만함, 완벽한 도덕적 붕괴가 만든 가증스러운 사건입니다. 저희는 확고합니다. 아라사카 사브로의 이번 권력 장악은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국제적인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나 여러분,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 불사신이 되는 세상에서 사실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일거리를 전부 빼앗고 이제 신체까지 뺏는 이런 역같은 세... 가짜신! 아라사카 사브로는 이에 대해 양보할 의향은 없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라사카샤 나이부노 데키고토니 칸시테 나이부노 가타가타니 도야카쿠 이와레도 스지와이와 아리마센. 背を受けることに強化が必要ない以上、蘇ることも同様であると考えるべきです。私が息子を殺めたなどという主張は事実無根、法的根拠もありません。この上での身体の常用は一種の寄付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
殺人には到底値しません。 殺人? 준비해주세요. 곧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은 새로운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 해봐. 빨리 끝내버리자고.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다음 검사입니다. 개인 링크를 연결하세요. 고체 기능 표성 형성 검사 시작. 검사 준비 완료. 왜 큐브도 못 맞추는 거지? 그걸 알아보려는 겁니다. 또 한다고? 이걸?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얼른 시작하기나 해. 장치 보정. 각 제시어를 듣고 처음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거로요? 아픔. 인생. 저항. 죽음. 나 자신. 몰라. 현재. 공허. 미래. 죽음. 당신은 높이 자란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에 있습니다.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십니다. 옥수수 줄기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자동화된 콤바인이 쓸고 지나간 공터에 들어섭니다. 더위 때문에 입이 마르고 몸이 끈적합니다. 발밑에 들쥐굴이 보입니다. 콤바인이 부드러운 땅을 갈아놓았습니다. 갓 태어난 쥐들이 어미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어미는 콤바인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끼들은 장미 모양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침이 고입니다.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보는 비구름입니다. 측정 완료. 이제 운동 기능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세요. 느린 보석. 싫어. 이딴 걸 왜?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지시를 따라주세요. 아직까진 괜찮지? 좀 더 빠르게 해봐. 상단으로 가서. 힘들어. 그만할래. 러닝머신 청지. 금일 검사 종료. 통신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제 지구에 연락하셔도 돼요.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악화된 이유는 아라사카 요리노부가 죽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난 후 아버지를 살해한 배후로 밀리테크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라사카 사부로의 부활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두 라이벌 메가코프 간의 갈등은 현재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과 지카라나리 아라사카 샤노 기본 리넨です. 息子の よりのぶは この言葉を忘れ 焦って変化を求めすぎました。 私が敵味方両者に解きつけてきた教訓、完璧なものを変える必要はない。これが真理なのです。以上となります。 아라사카 사부로와 로잘린드 마이어스 NUSA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아라사카 코퍼레이션. 자기, 이 검사들 말이야. 얼마나 더 해야 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앉아주세요. 제시어를 듣고 답하세요.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리. 싫어. 하나코랑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각 제시어를 듣고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인간성. 모르겠어. 러닝머신에 올라가세요.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세요. V. 하나코 좀 당장 불러줘. 얘기 좀 해야겠어. 인지기능 검사. 맞춰보세요. 씨발 싫어 싫다고! 그만해 씨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해! 진짜 버려! 씨발!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군. 일어나. 다케무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얘기나 좀 할까 해서. 끔찍한 곳이군. 네가 미쳐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어. 날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오셨나? 너랑 얘기해보란 지시가 있어서. 사부로가 부활했던데. 요리노부의 몸으로. 그래, 정의가 실현된 거지. 그럼 넌 복수를 한 건가? 만족해? 하나쿠님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셨다고 믿어. 시발, 온 가족이 아주 지랄났네. 너도 알잖아. 말 좀 조심하지 그래. 동생이 오빠를 죽인 다음 그 시체에다 살해된 아버지를 집어넣었는데?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 그분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야. 우리가 그분들을 평가할 순 없어. 좋아.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건데? 미안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니야. 본론만 말하지. 수술은 별 도움이 안 됐어.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라스카에는 최고만 있다면서. 그게 수술 자체는 성공이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할까. 칩이 일으킨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의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더군. 그래도 아라스카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아직 선택지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내가 몇 달 안에 죽는다며? 아니야? 처음에는 나은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점점 악화되겠지. 마지막 몇 주는 침대에서 보내야 할 거야. 씨발. 자, 진정해.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얘기하려는 거니까. 날 도와주면 날 고쳐줄 거라며 약속했잖아. 나도 정말 그렇게 믿었어. 힘 있는 친구들은, 걔들은 다 어디 갔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온 건 아니야. 너에게 선택지를 주러 왔어. 하나코가 살려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날 여기로 보내신 거야. 대안을 얘기해 줄게. 이제 와서 또 무슨 개소리야? 벌써 한번 믿었다가 발등 찍혔잖아. 영혼의 안식처 프로그램에 넣어줄게. 하나코님께서 허락하셨어. 네 몸을 떠나는 거야. 아라사카는 네 기억 흔적을 미코시에 보관할 거야. 새로운 몸으로 옮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보관? 바로 새로운 몸에 옮기면 안 돼?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해. 아라사카 사보로는 새로운 몸에 잘 넣었잖아. 회장님은 아들의 몸에 들어가셨잖아. 조직 적합성이 훨씬 높지. 네 유전자는 칩 때문에 아주 특이해졌어. 현재로선 아라사카도 적합한 신체를 제공할 수가 없어. 아니야, 못 믿겠어. 날 아예 가두려는 거 아니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 아라사카한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제안은 하나쿠님께서 너한테 특별히 선사하는 보상 같은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창한 음모 따윈 없다고. 아니,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동의하면 놈들이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계약에 따라 보호받을 거야. 서명만 하면 넌 살 수 있다니까. 네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걱정 마. 법이 시대에 뒤처져서 그런 거니까. 기업 흔적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일단은 기업의 자산이 되는 건가? 브레인댄스 스타나 정치인도 많이 참여했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불만도 없었어. 내가 거절한다면? 여긴 감옥이 아니야. 바로 짐 싸서 나이트시티로 돌아가게 해줄게. 나라면 서명하겠어. 하지만 선택은 네 몫이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 아라사카는 약속을 지켜. 언제나. 죽기는 싫어. 잘 선택했어. 널 위한 기억 흔적 공간이 준비됐어.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작하자고. 또 만날 수 있을까? 분명 그럴 거야. 그럼 또 보자. 카가와로 와. 진정한 음식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이봐, 이름이 뭐야? 하지메. 그래, 하지메. 물어볼 게 있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원수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 거야? 아마 이러겠죠. 좋아.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은 잊지 마.
안녕 부이. 그 위에서 보는 지구는 어때? 듣던 대로 아름답나? 아니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려나? 네 임플란트는 지구 중력에 맞게 제작된 거 있지만 궤도에서는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류 경고 뜨면 무시하지 말라고. 알았어? 돌아오면, 그러니까 혹시 네가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점검해 줄게. 느끼면 할인도 좀 해주고. 몸 조심해 부이. 안녕 부이.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연락했어. 소식 들은 지도 꽤 됐고. 아직도 나이트 시티에 있는 거야? 모르겠다.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생각뿐인데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나이트 시티는 늪 같아.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무릎까지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와. 이블린처럼. 어쨌든 몸 조심하고 언제 연락 한번 해. 끊을게. 안녕 부이. 잘 살고 있어? 언제나 그렇지만 배드랜드 날씨는 아주 좋아. 냉장고는 녹아버렸고 그늘에 있어도 온도가 32도고 여기로 모래폭풍까지 밀려오고 있어. 농담은 그만하고 우린 잘 살고 있어. 싸우라고도 그럭저럭 잘 지내. 그때그때 다지만 패밀린 계속 크고 있어. 일도 쌓이고 있고. 그래도 바쁜 건 좋은 거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나이트 시티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하려고. 네가 해준 거 전부.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 너 연락해 부이. 얼굴 좀 비추고. 안녕 부이. 나 사울이야. 나이트 시티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 부이라는 녀석이 주동자라더라.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 우린 패밀리를 저버리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패밀리야 부이. 알데칼드라고. 명심해. 몸 조심해 부이. 조만간 또 보자. 부이. 야, 내 말 들려? 뭐야, 이거 녹음 메시지야? 뭐 됐어. 네가 언제 들릴 건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고기도 굽고 술도 몇 잔 꺾고 경주도 좀 하고 라펜시브도 좀 손봐주고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배드랜드에는 너같이 터프한 녀석이 필요해 부이. 지금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럼 끝난다. 잘 살아. 어이, 나 로그야. 할 말이. 음성 메시지네. 뭐 괜찮아. 부이, 조니한테 얘기 하나 전해줄 수 있나 해서 연락했어. 아니, 사실 두 개야. 먼저, 넌 오만하고 이기적인 개새끼라는 거 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너희 둘 다 몸 조심해. 알겠지? 안녕 부이. 궤도 통하는 돈이 무섭게 깼으니까 본론만 말할게. 네 생각이 나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어. 그런데 세상에, 광대, 달,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안 좋은 카드거든. 새로 만나는 친구들을 조심해 부이. 진심이야. 결심했어. 지구로 돌아갈 거야. 집으로. 가면 죽을 텐데. 그렇게 되겠지. 다케무라, 넌 괜찮은 친구야. 여기까지 도와주러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네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
자유란 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여기서 작별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일은 잊지 않을게. 그래, 보이. 안녕, 브이. 내가 알기로는 살라리 6달도 안 남은 것 같던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생각인지는 모르겠네. 발 뻗고 푹 쉬면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할 수도 있을 테고 늘 하던 대로 실력을 발휘하며 살 수도 있겠지. 만약 후자라면 아버지와 내가 기꺼이 일을 줄 생각이야. 보상도 섭섭지 않게 해줄 거고 6달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갈 거야. 그 시간을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쉽잖아. 'Cause we lost everything.